이렇게 윈도우는 되게 구식이라서 이렇게 폴더를 하나씩 띄워놓고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폴더를 이렇게 열어놓고 자료를 찾아야 할 때는 정말 정말 불편합니다. 탭을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고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뒤로 가는 기능인데 이제 폴더를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파일들을 이렇게 보는 이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뉴 그룹 딱 누르면은 이렇게 모든 그룹들이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오디오도 보면은 미리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영상도 두면은 재생도 돼요.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점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윈도우에서도 맥처럼 파일 탐색기에 탭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저는 맥과 윈도우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특히 맥을 사용할 때 사용자들이 편하게 느끼는 이유가 이런 폴더 탐색기 같이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맥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맥북으로 작은 화면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일 탐색하거나 그럴 때 사용자들 불편하지 말라고 이런 탭 기능을 많이 넣어줬는데, 윈도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널찍널찍한 모니터로 많이 써서 그런지 그런 기능들을 잘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윈도우는 찾아보니까 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도 맥처럼 혹은 더욱더 많은 기능을 쓸 수 있는 QT 탭바라는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많이 띄워놓고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작업은 이제 안녕. 자, 그럼 한번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QT 탭바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맨 위에 있는 것을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이 링크, 이것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죠. 혹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 중에서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깔아야 생산성이 훨씬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운로드된 zip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을 해제해줍시다. 자, 반디집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죠. 자, 그 다음에 QT 탭바를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설치를 진행해 줄게요. 설치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얘와 다음만 디딧다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한번 초기화되면서 사라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게 뜨는데 여기서 얘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 오케이, 설치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죠? 자, 파일 탐색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숨어 있습니다. 우선 보기를 들어가 줄게요. 그 다음에 옵션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QT 막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이 QT 탭바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약간 잘렸어요. 이게 한번 껐다가 다시 켜면은 잘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쓸 수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맥 파인더를 쓰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만약에 바탕화면을 열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의 휠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탭이 하나 열리고요. 탭을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고 탭을 새 창으로 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새 창으로 되고, 심지어 이 탭을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탭이 한 창으로 합쳐집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QT 탭바를 설치하면 이 탭 기능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무수한 기능들이 설치되고 심지어 여기에 플러그인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너무 헤비하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끄고 사용하길 바랬는데요. 그 방법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해주셔야지 사용하는데 많이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탭 기능만 사용하실 분들은 이걸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 탭 쪽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요, QT 탭바 옵션이 있는데 이쪽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옵션 창이 뜨는데요, 이 옵션 창에서 우선 한글판으로 변경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다운로드 랭귀지 파일이란 것이 있을 거예요. 제너럴 쪽에 보면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서 기다리면은 각종 언어의 이제 파일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국어가 있죠. 한국어를 더블 클릭하면은 다운로드가 되는데 바탕화면에다가 일단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다운로드만 한 거고 여기 랭귀지 파일에 점점점을 누르신 다음에 아까 다운로드된 그곳에 가서 파일을 열어주면 됩니다. 일단 적용을 해야 돼요. 어플라이 누르고 오케이 누르고 다시 켜주면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QT 탭바 옵션. 그러면 이렇게 한글판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한글판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한번 껐다가 다시 켜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한글판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시 들어와서 탭 외의 기능들을 꺼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기본적인 기능 중에 뒤로 가기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폴더의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뒤로 가는 기능인데 저는 요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왠지 좀 더블 클릭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실수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뒤로 가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로 가기 기능을 끌 거예요. 자, 어디냐면 여기 이벤트 쪽에
여백 더블클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 단계 위로 이동 있죠? 이것을 없음으로 눌러준 다음에 적용을 하세요. 다시 돌아가서 더블클릭하면은 자, 이동이 안 됩니다. 나이스! 자, 그 다음 꺼줄 기능으로는 바로 이렇게 폴더 옆에 이런 게 뜨는 거, 요거를 제가 없애줄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폴더에 직접 안 들어가고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보는 이런 기능입니다. 물론 요거 유용하게 쓰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안 쓸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 하위 폴더 메뉴라는 옵션으로 가서 하위 폴더 메뉴 사용을 해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면은 안 뜨죠? 안 뜹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 Qt 탭바의 기능 중에 미리 보기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들 마우스로 올려놨을 때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이는데 살짝 오류가 있죠? 좀 이상하게 아래에 뜨죠? 그리고 이런 오디오 영상을 다룬다면 놓으면은 미리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영상도 재생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의도치 않게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그런데 이 기능도 역시 꺼줄게요. Qt 탭바 설정을 가서 미리 보기 눌러서 미리 보기 표시 기능을 해제해서 적용 끝!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기능을 껐고 이제 굉장히 순정 느낌으로 불필요한 기능 없이 딱 탭 기능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 외에도 제가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편한 만큼만 딱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능들 중에서 여러분이 끄거나 아니면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눌러서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다면 여기에서 이 보기를 눌렀을 때 이 옵션 중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커맨드바라는 게 있어요. 커맨드바는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된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나름 누군가는 쓸만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즐겨찾기라는 것도 있어서 뭐 즐겨찾기 기능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탭을 그룹으로 묶기 해서 이 탭을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딴 데 있다가도 이런 식으로 딱 바로 접근할 수 있고 뭐 여러 개의 탭을 띄워놨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거 문서, 사진, 동영상 이렇게 여러 가지 탭을 띄워놨어요. 그럴 때 이제 이 탭들을 모든 탭을 그룹으로 만들기로 누르면은 저장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New 그룹 딱 누르면은 모든 그룹들이 뜨는 겁니다. 뭐 이런 기능도 이용할 수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꿀팁 여기서 끝! 오늘 꿀팁이 유용했다면 비디오 클래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한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